안녕하세요, 클레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케인이에요.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마법진 같기도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컬러의 클레이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니까 이런 비율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을 만들려면 하나로 붙여야겠죠? 살짝 겹쳐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 그런데 잊어버린 게 하나 있죠? 클레이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로 7cm 정도 하시고 세로는 12cm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레이의 두께는 당연히 피모머신 7번의 두께겠죠? 피모머신 3번으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작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링크로 가시면은 그라데이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완성된 그라데이션을 측면으로 3번 접어줄게요. 피모머신 3번으로 길게 뽑을 건데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두께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진 그라데이션을 밝은 컬러부터 돌돌 말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가 됐죠. 일단 표면 정리도 필요하고 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면적을 넓혀주면서 하나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냥 이 상태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의 매력이죠. 피모머신 6번 두께에 반투명 클레이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머 클레이 이펙트 라인의 014번 반투명 클레이예요. 먼저 준비된 클레이를 3등분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3등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른 단면에 아까 준비한 반투명 클레이를 잘라서 붙이도록 할게요. 90도 돌려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중요해요. 중간중간 라인을 잘 맞춰주도록 할게요. 정교함이 생명인 케인이에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데 이제 45도를 돌려서 똑같이 3등분을 하고 라인을 반투명 클레이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0도를 돌려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삼각형으로 비어진 공간을 똑같이 반투명 클레이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길게 뽑아놓고 채워주면은 쉽게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반투명 클레이를 잘라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마법진 케인이 완성이 됐어요. 정교함이 생명이니까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게 작업하는데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늘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케인을 늘리는 요령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 늘렸어요. 이제 잘라서 패턴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마음에 드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라인도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흡족하게 나왔어요. 원형 케인을 자를 때는 방향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잘라주는 게 유령이에요. 자를 때 케인이 찌그러지거든요. 이제 오븐에 구울 건데 굽기 전에 컬러를 잘 확인하세요. 난 후에 느낌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반투명 클레이를 사용했으니까요. UV 레진으로 코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글루건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붙이면 아주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지루한 영상이니까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포가 됐으면은 UV 램프로 레진을 경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램프에 라인이 빛이 나는 게 뭔가 정말 마법진 같아 보이기도 하죠. 마법진 케인 만들기 튜토리얼 어떠셨나요? 자, 레진으로 코팅까지 하면 이런 정교한 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체감도 살고 재미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굽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이번 튜토리얼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